왜 저능력을 열매를 맺기 전에 무슨 수를 써야 해? 그래, 저 평범해 보이는 꼬맹이들이 먹는다면 악당 녀석들도 알 수 없을 거야. 맛있는 열매를 공짜로 드려요. 죄송한 사람이다! 싫어요, 안 돼요, 이러지 마세요! 이 변태 아저씨요! 아저씨, 그리고 그렇게 이상하게 생긴 열매는 저도 안 먹거든요? 무슨 명절 선물 세트 같이 생겨가지고 누가 봐도 맛없게 생겼어요. 이 녀석들 눈치가 좀 빠르군. 아이, 그러면 아저씨가 이 열매를 탕후루, 그래 탕후루를 만들어줄게. 설탕 물러 맛있게 만들어주면 먹겠니? 탕후루? 어? 그거 맛있겠다. 그거라면 좀 먹을만 할지도. 짜잔! 열매 탕후루 완성! 엄청 맛있겠지? 우와! 우리 아빠 머리처럼 맨질맨질하니 엄청 맛있겠다. 그렇지? 그래. 자, 열매 탕후루 4개를 줄 테니까 집에 엄마랑 아빠랑 같이 가서 먹으렴. 아, 감사합니다. 엄청 맛있겠다. 그 대신 명심할 게 있단다. 절대 이 탕후루를 2개는 먹지 말렴. 왜요? 2개 먹으면 죽어요? 그래? 너 이거 어떻게 알았어? 너 이 열매를 알고 있는 거야? 바보야! 탕후루는 열매도 엄청 단데 설탕까지 뿌린 엄청 단 음식이라서 2개 먹게 되면 당뇨를 걸리게 돼. 어? 건강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. 그렇구나. 아저씨 감사합니다. 후, 다행이야. 그냥 멍청한 녀석들이었군. 엄마, 아빠! 있잖아요, 집 앞에서 어떤 아저씨가 탕후루를 공짜로 주셨어요. 야, 엄마 아빠랑 하나씩 먹으래. 그런데 이런 과일들은 처음 보는 건데 대체 무슨 과일이지? 그러게. 그런데 그 아저씨가 두 개씩 먹지 말래요. 당뇨 걸린대요. 자, 그러면은 우리 들고 있는 거 하나씩 먹어볼까? 좋았어. 잘 먹겠습니다. 이게 무슨 맛이냐? 약간 뭐랄까? 아빠 발꾸락 맛이 나는데? 이게 무슨 맛이야? 왜 이렇게 매워? 불닭 맛이 나. 지금 엄청 달콤하고 맛있어요. 근데 갑자기 몸에 힘이요. 고소한 발코락 냄새 중독성이. 몸에 힘이. 이게 무슨 일이라. 탕후루를 먹고 갑자기 쓰러졌어. 근데 뭔가 내 몸에 감각 같은 게 뭔가 엄청난 힘이 생긴 것 같지 않아요? 그러니까 나도 뭔가 암흑 능력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. 어? 오빠 얼굴이 왜 이렇게 커? 아빠 제 몸이 이상해요. 얼굴이 엄청 커다래. 아무래도 이거 저능력이 생기는 탕후루 아니었던 걸까요? 그러면 오빠 능력은 뭔데? 한번 사용해볼게. 야, 내 머리가 왜 커졌어? 이거 뭐야, 야! 머리 커졌다! 뭐 이런 누르게 다 있냐? 이거 안 달려. 내 머리가 왜 엄마도 커졌다! 대도가 아무래도 제 능력은 신체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인 것 같아요. 이런 것도 할 수 있다고요. 제 다리가 서퍼링으로 변했어요. 점프하네? 뭐야? 리아가 튕겨져 나갔어. 리아 괜찮니? 오빠 능력은 진짜 쓸모없다. 그러게, 난 왜 이런 능력이야? 잘 보세요. 저는 엄청 좋은 능력일 것 같아요. 뭐?
뭐 이... 뭐야 이게? 내가 기린이 되었다? 그게 뭐야? 아무것만 기대놓고 와. 넌 목캔디 먹으면 항해로는 안 되겠다. 한 견적 보니까 이 정도 목통 놓으면 한 200개 정도는 먹어야 될 듯. 어? 어? 야 근육질이야 기린 됐다 리아야. 나 죽을래? 와우. 얘들아, 내 능력도 엄마는 뭔가 엄청난 힘을 얻은 기분이야. 엄마 능력 완전 짱이다. 그러니까 난 기린인데. 어, 멀미나. 그나저나 여보는 어떤 능력이에요? 눈치 못 챘어? 저 사물을 봐. 아니, 사물이 공중에 떠 있어. 아, 아빠는 사물이 공중에 뛰어난 능력이야? 아니, 사물의 시간을 멈추는 능력이야. 떨어지는 사물이나 날아오는 투사체들의 시간을 멈출 수 있지. 그 대신 시간 제한은 1분인 것 같아. 우와, 개상이다. 근데 아빠, 아까부터 왜 가만히 계셨어요? 근데 이 능력은 나도 움직일 수 없어. 그렇구나. 근데 이 능력을 얻었는데 이걸 어디다 쓰죠? 그러게. 아, 별 쓸모가 없는 것 같은데. 맞아. 근데 너는 쓸모 있을 듯. 동물원 가면 될 듯. 어? 죽을래? 미안. 아이, 저 능력 열매는 어디에다 숨긴 거야? 이미 다른 사람들이 먹어서 너가 그 능력을 가질 수는 없을 거야. 네, 그럴 줄 알고. 저 세탁기 보이나? 저 세탁기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저기에 놓고 돌려버리면 다시 초능력 열매가 나오게 되지. 이런 천인은. 하지만 너 같은 새끼 정복을 꿈꾸는 악당에게 열매를 먹은 사람의 위치는 절대 안 알려줄 거야. 이래도? 영마는 선배 유시 오원지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먹었습니다. 그래 그래, 대답이 빨라서 좋네. 자, 얘들아, 이 박사 세탁기에 넣어버려. 말했잖아, 저 말했잖아. 알려준다고는 말 안 했는데. 누구세요, 아저씨들? 선수들이 우리를 따라와다. 그래, 네 초능력에 볼 일이 있다. 그래, 안 그러면 탕후루 10개를 먹여서 당뇨에 걸리게 해주지. 이 초능력을 순순히 내놓는다면 목숨을 살려주지. 머리 커지게! 아! 어떠냐? 몸이... 머리 커지게! 도망쳐! 끄기뚜! 끄기뚜! 머리가 무거워서 못 따라가겠어! 랄라랄라 빨래를 날자 날자. 어? 뭐야? 어이! 거기 숨어있는 녀석들 누구야? 들켰군! 우리 좀 따라가줘야겠어. 아무리 내가 예쁘다지만 내 마음을 얻고 싶어서 납치까지 하려 하다니. 그런 건 승리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. 우린 덩신 같은 쭈글쭈글한 아줌마는 관심 없다. 니네 뭐라고 했냐? 이 녀석들 누구냐? 우린 너의 능력을 뺏어온 사람이다. 하. 하지만 난 시간을 멈추는 능력, 그런 화살 총 따위로는 날 위협하기 힘들 거다. 타임 포포! 얘들아, 공격자! 얘도 공격해! 바늘러기! 시간을 멈춘 능력은 1분밖에 안 되는데! 잠깐만 얘들아! 이런 거 못 피한다고!
뿅. 구독 뿅. 좋아요 삥. 안녕.